맞아, 만져주는 약속이 있어야 돼. 그래도 힘 있는 학생에는 나쁘지 않은 의지이긴 하다. 7등 너무 심한데? 3%. 3%? 아, 장식장 왼쪽 서랍이요. 예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뭐안 망가뜨리니까. 아니, 뭐또 도둑으로 의심하시려고요? 아니요,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. 정말 거듭해서 제가 선녀 씨 의심했다고 사과를 드립니다.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. 아니, 사장님, 농담이에요, 농담. 예? 아, 저 정말 괜찮아요. 예. 지금 무릎 꿇고 계시다고요? 아니, 왜 무릎 꿇고 있어요?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!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? 예, 저 물건 금방 챙겨서 갈게요. 예, 일어나요? 아니. 누나, 응? 너희 아빠 의외로 소심하지 않냐? 나한테도 좀 소심했으면 좋겠다. 은근히 귀여우시네. 에? 저희 아빠가요? 안 그래? 아, 네, 뭐, 귀엽나? 아니, 그때 밖에 모르는 신발 있는데 누구야? 손님 왔어? 아, 저기, 신우랑 유리요. 나라 친구들? 나라가 친구들을 초대했어? 아니, 뭐야, 이거 사장님한테 보고 가는데? 왜 왔어? 뭐라더라? 나라가 학생회장 출마하는 걸 도와주러 왔대요. 학생회장? 그건 뭐야? 우리나라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간다고요? 네, 국민이가 그러더라고요. 야, 이거 분명 기뻐해야 되는 일이지. 응?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교성이 좀 떨어져서 많이 걱정했었잖아. 그래, 좀 신경이 쓰이긴 했지. 하지만 이건 걱정하고 상관없이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인데 걱정이 좀 되네. 아, 뭐가요? 아, 우리나라가 만약에 선거에서 떨어지면 나라가 속이 깊은 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학생회장에 나갈 텐데 만약에 떨어져서 사교성이 더 없어지면 염려가 되네.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줘야지. 그렇죠? 당연히 도와야죠. 가족이잖아요. 그렇지? 이거는 뭐 과보호나 이런 차원이랑은 다른 얘기잖아. 그렇지. 도와야지. 가족으로서? 가족으로서. 그지? 그치. 봐봐. 대체 무슨 알바가 이래? 그리고 저 여자는 왜 자꾸 처음 보는 애들 와 싸고 그래? 선거잖아. 원래 선거 때 그러는 거야. 그런데 반응이 왜 이렇게 시원찮아? 아, 이 타이밍에 내가 노래를 딱 한번 불러줘야 되는데. 선거? 그거 왜 하는데? 자기 신문 안 봐?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뽑는 거잖아. 아, 그거 국회의원? 뭐야, 자기 정말 알아? 그래, 국회의원. 아, 알아. 뭐야? 뭐가? 저 건물에 있는 저거 병원. 맞잖아. 완전 틀려. 다 근처에도 못 갔어. 자기 보면 은근 무식이 하늘을 찔러. 나 금보한테 이런 소리 들을 정도면 자기 정말 문제 있는 거다. 모를 수도 있지. 어떠리 그 무식하다고 지적질이야. 모르면 허세 부리지 말고 좀 물어봐라. 그래, 그게 뭔데? DOT가 뭐냐고? 고창수. 나라야. 아빠, 일찍 퇴근하시는 거예요? 아니야, 잠깐 들렀어. 아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봐줄래? 절 위해서요? 뭔데요? 뭐? 봐.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랄랄랄랄랄라 차랄랄랄랄랄라 차나라를 회장으로 차랄랄랄랄랄라 차랄랄랄랄랄라 좋네요. 차랄랄랄랄랄라 차랄랄랄랄라 이게 뭐니? 네, 랄랄라. 근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왜긴 왜야? 우리나라가 학생회장 출마 안 되는데 당연히 도와야지. 출마? 그래, 나라야, 왜말안 했니? 물론 우리나라가 독립심이 강하다는 거 아빠가 알아. 하지만 이런 선거 같은 데는 온 가족이 기쁜 마음으로 돕는 거야. 네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아빠가 네 이름으로 삼행시도 준비했어. 선거 캠페인용으로 딱이야. 들어볼래? 한번 불러봐. 차 하고 아, 차. 불러봐. 차별한 놈 복지를 원하십니까? 나.